택배 왔나? 태우는 거 해보실게요. 어? 네, 정말 해보실 거예요. 생강. 이거 나와 실패했네. 이거 저 샘플 만들어가 테스트용. 아, 그 사이즈인가 봐요. 예. 준비되면 연락드릴게요. 네. 자, 오늘은 캠투 서플라이 디포에 나와 있습니다. 서플라이 디포에 물건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선반 주문해가지고 오늘 조립하려고요. 네, 이쪽에 선반 두 단 조립하고 안쪽에도 한 단 넣어가지고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수납 가방이 들어와 있거든요. 엠스토브 V2 수납 가방이 지금 들어와 있고 뭐 기존에 하던 물품들이 지금 여기 좀 정리가 안 됐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선반을 이번에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. 속이 시원하네. 수납 가방이 다 들어갔어요. 선반 딱 넣으니까 정리가 돼버리네. 선반 사길 잘했습니다. 안쪽에 선반 한 세트 더 조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저녁 다 되니까 쌀쌀해집니다. 난로불 좀 피워놓고 선반 조립 마저 해야겠습니다. 근데 이게 뒤에 생각보다 열이 많이 나와가지고 뜨겁거든요. 그래서 난로 위치를 조금 더 앞쪽으로 당겨가지고 설치를 해야겠습니다. 그러면은 연통도 여기다가 하나 더 설치를 해가지고 요 정도 위치가 되겠네요. 여기서 수직으로 내려와서 난로에 딱 꽂히게끔 그렇게 예, 정리합니다.
혼자 연통 설치하려니까 좀 힘들었습니다. 진단 뺐네요. 일단 다행히 마무리를 해가지고 일단 알로불은 붙였습니다. 찌그러졌네. 아, 아, 충격 먹었네. 이게 여기인데 깨진 거야? 아, 두 개네. 두 개가 끼어져 있어. 한 개 깨졌어. 아,
야, 얼마나 칩을 넣어주시네. 땡큐, 땡큐. 아, 대박. 이게 있네. 바나나 칩이 아니네. 연결 다리네. 아.